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단 후에 콜레스테롤이 늘었어요. 식단을 중단해야만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그리고 운동으로 20kg를 감량하셨고 고혈압도 낮아지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습니다. 식단이 문제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저탄고지를 중단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식단은 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해장국집 가서 밥 안 먹고 국만 먹기, 고기류의 점심, 뭐 돈가스나 닭발, 닭갈비, 제육볶음 같은 거, 아니면은 가끔은 일반식 해주시고요. 저녁은 주로 구운 고기나 보쌈, 닭요리 등 매우 키토키토하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점심은 직장인이라 도시락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라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얼마나 저탄고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kg 감량했다라고 하는 거는 의지가 대단하고 또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게다가 식단도 굉장히 철저하게 했구나. 게다가 남성분일 것 같다. 김정민님 약간 이름도 약간 남성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그동안 운동도 같이 해주셨다면 체중 감량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3개월에서 4개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결국 이제 콜레스테롤이죠. 자, 여러분, 콜레스테롤은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고요. 뇌와 간, 기타 모든 세포에서 다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몸 전체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거 없으면 죽는 물질, 예를 들어 산소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산소를 마시면 죽지 않잖아요. 살죠. 근데 산소가 과다하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뇌가 만들고 우리의 간이 만들고 우리의 세포가 만들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모든 세포는 죽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를 낮춰야 된다, 혹은 콜레스테롤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 접근 방식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사람들이 규정을 해놓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레벨까지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지방이 풍부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각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각각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이 전체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각 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고지방식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우리 각 말초세포에 그만큼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필요했구나라는 반증도 됩니다. 그만큼 각 세포에서 염증이나 기타 그동안 고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방치해오고 있다가 지방량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늘어났다고 무조건 심장병과 연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증이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산화되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적다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건 낮건 우리 몸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병리학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나온 오류라고 저는 상관관계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라는 인과관계가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높은 사람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더라. 이 둘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두 개가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상관관계일 수도 있는데 상관관계가 전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우리 몸에 염증도 많고 산화도 많이 되는 이런 아주 악조건 속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매우 클린하게 계속 해주신다면 콜레스테롤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참 불안해하시고 게다가 많은 의사분들께서도 여전히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저탄고지 콜레스테롤 증가를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혹시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꼭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일 칼로리 제한을 초과해서 섭취한 지방은 모두 어디로 가나요? 야, 이게 또 진짜 단골 질문이죠. 저탄고지 할때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지방을 많이 섭취하여 1일 섭취 칼로리 2000kcal를 초과하여 섭취된 지방이 1000kcal라고 봤을 때, 초과된 지방 1000kcal는 어떻게 되나요? 몸 안에 축적되나요? 아님 몸 밖으로 배출되나요? 로우님 유튜브를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많이 섭취해도 된다고만 했지 초과된 지방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언급이 없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 왔습니다. 자, 이 1일 칼로리 제한이라고 하는 이 방식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양소를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자, 1일 칼로리 제한을 초과한 지방은 어디로 가나요? 이 말은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영양소 자체를 에너지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 1g에 9kcal를 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섭취한 지방 예를 들어 100g이라고 봤을 때 100g이면 900칼로리죠. 900kcal가 에너지로 사용된다라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되지만 에너지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먼저 지방의 역할. 자, 지방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은 우리의 이 세포 하나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세포막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우리 피부의 단단함을 의미하고요. 불포화지방은 우리 피부의 유연함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게 쭉 살을 눌러보면 말랑말랑하지만 완전 액체처럼 뚫리진 않잖아요. 그 말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매우 조화롭게 형성이 돼 있어서 우리 피부가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유연하지만 뚫리지 않는 피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제 인지질의 형태로 우리의 피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모든 세포의 구성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뇌세포 역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대띵 맞았어요. 그럼 지금 제 뇌세포가 2천 마리 죽었단 말이죠. 그럼 이 2천 마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은 지방을 새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뇌세포가 죽고 살아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뭐 적혈구, 뭐 다양한 세포들 이런 것들이 다 지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방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의 호르몬의 재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그러니까 지방 중에 콜레스테롤이 있죠.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의 성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 코티졸 호르몬, 그리고 비타민 D,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호르몬의 일종인데, 그러한 다양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만 봐도 우리의 세포벽, 세포, 이거 뇌세포, 그리고 콜레스테롤, 기타 우리 몸에서 하는 다양한 역할들, 체온 유지를 위한 지방 생성,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먹은 지방을 1000칼로리, 우리가 1000칼로리 소모하지 않았을 때 남는 잉여 칼로리는 모두 지방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한 지방의 양이 얼만큼이냐,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양을 계산하기는 너무 어렵고, 다만 하나 알수 있는 거는 먹은 지방을 다 우리 몸의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원의 관점으로만 이 지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이세 가지가 모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전부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 대사에 뭐 옥살로아세트산 같은 대사 산물로서 역할을 할수 있고요. 대사 촉매로서. 또뭐 당지질, 뭐 당단백 이래가지고 우리 몸의 효소나 이런 세포들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역시 다양한 효소, 뭐 무슨 프로틴 이런 것들, 당연히 이런 것도 다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단백질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이러한 음식들이 모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너는 너가 먹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 몸에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차지하는 그런 역할이 매우 매우 많다. 그래서 단순히 칼로리로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폭넓게 이 에너지원에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1일 칼로리 제한을 그래서 저는 무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슐린 분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태, 즉 이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에너지원을 다 사용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보다 더 드셔주셔야 몸이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습니다. 대사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원을 충분히 더 드셔줘야 우리가 더 지방을 장기적으로 잘 태우는 몸이 되고 아까 어떤 분께서 고민하셨던 것처럼 근육이 저절로 붙는다든지 아니면 몸의 생체 기능이 원활해진다든지 호르몬 밸런스가 맞아진다든지 이런 다양한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건강 효과까지 누리시려면 충분히 많이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네,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지방을 막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막 먹기 싫은데 막 토할 것 같은데 막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고기 위주의 식단 그리고 뭐 치즈나 버터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식단은 지방량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방 대사를 얼마나 잘 켜주냐, 우리가 지방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몸으로 잘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운동이나 명상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는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음식물만으로 해결할 수는 100%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한 80%는 해결하더라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절식 다이어트에서 키토식으로 바꿨는데 건강이 좋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왔어요. 기존에 당질 제한 플러스 절식으로 이게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탄고지를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160에 48이었는데 식단을 바꾸고 나서 49에서 50으로 체중이 증가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체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잘못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케토스캔도 확인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치만 보면은 아주 못 먹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럴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로 방탄 코코아, 네, 제 거 영상을 보고 만드셨다고 하네요. 점심 저녁은 우삼겹이나 차돌박이, 대패 삼겹살 플러스 야채, 그리고 간식을 조금 자주 드신다고 하네요. 키토제닉 간식 같은 거. 운동은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PT를 하시고요. 그런데 체지방도 줄지 않고 몸무게도 줄지 않고 수족냉증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빨리빨리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메일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자, 식단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오른쪽 아래 보이는 거는 방탄 코코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대패 삼겹살과 뭐 버터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이 식단을 보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동안 절식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절식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감량이 잘 되잖아요. 근데 이 절식 다이어트를 오래 하신 분들이 키토식을 하고 난 다음에 체중 증가와 약간의 요요 현상을 겪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절식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에너지 공장, 즉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훼손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절식 다이어트를 오래 하다가 키토식으로 바꾸면은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이유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그 이유는 그동안 근육 깎아서 에너지 내던 거를 멈추고 근육을 다시 붙이기 시작해서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토식을 꽤 꾸준히 하셨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주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하시게 되면 체중이 더 늘을 거예요. 절식 다이어트를 통해서 아주 뼈만 남은 상황, 즉 근육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셨다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근육의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근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체지방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근육은 적고 지방은 조금 있던 상황에서 지방은 많이 안 줄어들고 근육만 늘어나니까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절식 다이어트에서 키토식 하시면서 체중 증가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근육 증가 때문에 이 체중 증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인바디를 재면 많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근육은 빠지고 체지방 늘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인바디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인바디는 지금 보실 거는 아니고요. 인바디는 3개월 정도 단위로 측정해 주시는 게좀더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량이 증가해서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몸에서 지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관련성은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 대사가 전혀 원활하지가 않아서 몸은 처지고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데 지방은 안 타는 이런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탄수화물을 조금 늘려주라고 이제 권장을 많이 드리죠. 너무 느린 대사인 분들한테는 약간의 탄수화물로써 대사를 조금 원활하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간식을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간식을 추천드리긴 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키토몰에서 살수 있는 간식들, 미국 간식들을 좀 권장을 드렸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감미료나 탄수화물 양이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런 크래커 같은 것들이 다 탄수화물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3개월에서 라이프스타일까지 간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키토 간식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인생이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체중 변화에 민감하신 분들이 키토 간식을 드시게 되면 체중이 잘안 내려갑니다. 이게 인슐린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식사와 식사 중간에 먹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인슐린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특히나 간식이라면 더더욱 인슐린의 분비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에 조금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간식 종류도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간식으로 이제 유맥미연님께서 이제 치즈 드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치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인슐린 분비는 한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내가 내 체중 증가하는 요인을 다 커트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식사는 하루에 딱세 번으로 줄여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실 두 번도 괜찮고. 다만 제가 한 번은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가 조금 절식이라 가지고 이 부분은 칼로리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운동량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근육량 증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간식 부분 뭐 지방 대사 부분 뭐 요런 정도만 체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소영님께서 몸무게 감량이 잘안 돼서 좀 지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키토 100일차 쉬고 20kg 감량하셨습니다. 1일식을 병행하셔서. 근데 요즘에 도통 안 내려가신대요. 매일 지방량 지켜가면서 먹는데 오히려 매일 200g씩 증량되기도 합니다. 하도 감량이 안 되니까 이제 지쳐갑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일단 소영님 20kg 감량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103kg에서 83kg. 와, 진짜 대단하시고 너무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3이면 일단 몸이 지금 약간 회복해야 될 시기예요. 뭐 이런 말씀 그동안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오히려 조금 증량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면 그동안 또 1일1식까지 병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 더뎌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처음에는 느리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빡빡빡빡 그 감량이 되기 위해서 좀더 많이 드시기로 권장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량을 올려야 되니까. 네, 여기 이슬이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한달 내내 체중 감량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감량되신 지 55까지 감량하셨는데 54 이상 안 내려가세요. 근데 그냥 지금 너무 좋다 이러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감량이 되셨다면 지금은 대사량을 올리는 단계로 넘어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식단을 보면은 자, 양송이 버섯, 아메리카노, 치즈, 기버터, 오일. 네. 너무너무 잘 드시고 계시고요. 이걸로 제가 키토로 이 소영님께 뭐라고 할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대사량을 올릴 때가 됐습니다. 대사량을 올리려면 잘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 칼로리 더 올리셔야 빠집니다. 칼로리 조금 올려도 그 체중 증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올려, 한번 점 있고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리고 많이 먹고 운동하시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 3일, 근력 운동 이틀. 딱 이렇게만 해봐 주실게요.
그러면 아마 이 대사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몸무게가 다시금 활발하게 내려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달 정도 하면은 다시 감량에 불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마다님. 감자탕에 라면 사리에 볶음밥까지 먹고 다시 하니까 살부터 내려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 스트레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체중계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 아침바다님처럼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세요. 날리고 다시 시작하면 오히려 더잘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건강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더 많이 감량하고, 더 운동과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인드셋까지 바꾸는 그런 키토식을 접목을 하시면 어떨까요, 소영님? 저탄고지 한 달! 그리고 체중은 빠졌는데, 체지방, 내장지방이 증가했다. 김현숙님입니다. 42세 여성, 16대 8 간헐적 단식 병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탄고지 지금 현재 한달 남짓했는데, 지방 120g, 단백질 60에서 70, 그리고 탄수 30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방탄커피는 하루 두 잔이고요. 살은 빠졌는데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내장지방 비만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일단 식단 자체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인바디 계획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저탄고지 한달 하셨어요. 보면은 자, 체지방률은 와우, 뭐야? 3개월 만에 10%가 증가했고요. 내장지방 레벨도 2레벨이 증가했고, 기초대사량은 줄었고요. 체중은 빠졌는데 근육량이서 다 빠진 걸로 나오고, 체지방량은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저탄고지 한달 하셨는데 BMI 지수 낮아졌는데 체지방률은 높아졌다. 내장지방 레벨 역시 높아졌다. 일단 이 인바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인바디 결과만 보면은 진짜 폭망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절식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절식이잖아요. 이 체중은 줄었는데 근육 떨어지고 체지방량 올라, 이게 딱 절식 다이어트 패턴이거든요? 이것도 체지방률 늘고 내장지방 레벨 안 좋아지고 기초대사량 떨어지고, 이게 딱 절식 다이어트인데, 이렇게 드셨다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합쳐보면 섭취량은 1450kcal 입니다. 보시면은 1045kcal씩 드시고 계세요. 하루에 식단 잘 지키면서 이 정도 드셨는데,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바디 결과를 100% 신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바디 결과는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패턴은 너무나 저칼로리에 대한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체지방률 늘고 내장지방 늘고 기초대사량은 떨어지는데 체중은 줄었어, 만족해. 근데 보니까 근육량도 줄고 체지방량은 늘고. 일단 11월부터 하셨으니까 8월부터 10월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절식 다이어트를 하셨거나 이때 당시에 식습관이나 패턴이 매우 안 좋으셨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키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맞아요. 김주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 120g에 제가 봤을 때한 3분의 1은 방탄커피에서 오는 것 같아요. 방탄커피 두 잔의 칼로리 혹은 지방량을 빼면 실제로 식사하실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패턴을 보면 완전 저칼로리 식사랑 유사해요. 이러면은 몸이 더 지방 저장하고 싶어서 안 달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식단에서 고기 양과 야채 양의 섭취량을 더 늘려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그게 중요하고, 계속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갈 겁니다. 체지방률 이렇게 요 정도로 30%대에서 유지. 체중은 조금 줄어들다 정체기, 근육량 줄다가 조금 소폭 늘었다가 정체기, 체지방량 정체기. 딱 봐도 이 그림은 정체기 그림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고기랑 야채를 더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탄커피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방탄커피를 줄이는 게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 먹는 칼로리 양이 너무 적다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거 기준으로 전체 칼로리 양은 145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양의 식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1일 1식일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아침, 점심, 방탄, 커피, 저녁 1일 1식, 고기 조금, 야채 조금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방탄커피를 섭취량을 유지해 주신다면 1900칼로리까지 더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저글링님 말씀처럼 제대로 된 식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이제 인바디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결과는 저칼로리 패턴이니까 조금 더 많이 드셔야 대사가 회복되면서 저 반대로 그래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거 유지요. 이거 유지하고요. 근육량 올라오고요. 체지방량 떨어지고, 내장 지방 레벨 유지하거나 4로 떨어지는 거. 체지방률 28% 정도 수준. 이게 다음 인바디 때 나와야 하는 키토식 인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챙겨 드셔주시고, 제대로 된 식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